일단 여러분들 면도 했자요. 근데 이제 안 민대요. 지금 샤프심처럼 났는데. 아 근데 나 너무 부끄러워. 마스크 쓸래. 아니 뭐 수염을 밀었다고 부끄럽대. 아 근데 좀 창피해. 뭔가 발가벗겨진 느낌이야 수염 밀면. 오늘은 약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국밥으로 하루를 든든히 하자는 마음에서 지금 국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당신은 시청자분들의 좀 질문을 받아주세요. 저 취미야? 공부하기야. 혼자 말하고 혼자 와서.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따로 촬영을 할 거야. 저도요? 맛있는 국밥집을 찾아서 너가 카메라맨하고. 얘긴걸요? 응. 앞으로 내 계획이야. 아니 근데 아 이거 말해도 돼요? 아니 왜 취업하셨어요? 아 취업을 해야죠. 아니 제 유튜브 촬영할 때 카메라맨도 하고 보조 출연도 하고. 제가 언제까지 현금 밑에서 보조만 할 순 없잖아요. 저도 엄연한 회사예요. 저 사업자도 있어요. 홍보 컴퍼니 있어요 진짜. 그러면 처제님네 가게에 놀러가면. 네? 제 권한이 없죠. 아, 전화해서 허락을 맡으면 되죠. 와우. 전 이제 알바식으로 조금씩 나오는 거죠? 아니요. 누구 마음대로요. 근데 당신 이미 팬층이 완성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. 다 버져? 다 먹어, 이놈아. 가자! 당신이 안 나오고 싶어도 나와야 됩니다. 제 뜻이 아니에요. 평소 뜻이잖아요. 일단 여러분들 국밥집. 근데 제가 좀 이런 거 있어요. 요새 좀 국밥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정말 내가 가는 집만 간단 말이야. 맞아요. 뭔가 맨날 똑같은 그림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. 근데 지금도 또 똑같은 집 가고 있잖아요. 뭐라고? 지금도 똑같은 집 가고 있잖아요. 그건 맞지.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방송 켜고 처음 간 곳을 가? 근데 맛이 너무 없어? 근데 거기서 맛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. 그 전에 형부가 미리 갔다 와야지. 형부 정도의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. 어? 그 전에 형부가 먼저 가서 먹고 오는 게 그게 맞지. 있나? 앞으로 너가 먹고 와. 아 왜 나보고 먹고 그래. 너가 국밥 대리인해가지고 너가 먹고 와. 그럼 그건 맞네 생각해보니까. 앞으로 그럼 참고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국밥 먹방 해야겠다. 아 진짜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. 제가 게을렀던 거네요. 네. 죄송해요. 예? 또 말은 이렇게 하고 아 좀 참 이러고 또 가던지 가게. 왜 그러세요? 정답. 수염 날마다 해라. 면도 해라. 지저분하다고요? 아 다시 길러야 돼요. 근데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아 왜냐면 제가 이게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야. 뭐지 그거를 뭐라 그러지? 트라우마? 콤플렉스. 왜냐면 아랫니가 더 나왔어요. 이게 병 걸려가지고 원래 앞니가 앞에 나와 있었거든. 근데 턱이 자랐어요 엄청 많이. 이가 안 돼. 이 이러면은 이렇게 돼. 이 턱 원래대로 못 돌리냐고요? 너는 무슨 뼈가 여의봉이냐?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게? 태별이는 운동 갔어요. 오늘 아주 그 쫄쫄이 입고 아주 그냥 어? 나랑 있을 때나 그렇게 좀 꾸며보지. 맛있겠네. 어, 태별 레깅스 입고 PT 갔다니까요? 진짜 개 짜증나. 밟을 사람 맞나 봐? 탱크탑도 입었어요? 탱크탑도 위에 반팔도 입었잖아요. 저라고. 안녕하세요. 네네 두 명이. 뭐 먹을래? 양지고기. 아 왕가이비. 왕가이비 곰탕? 아니야 양지. 양지? 특급탕은 뭐예요? 적당히 해. 아니 특급탕은 뭐냐고. 내가 어떻게 알아. 너 먹어봐. 난 국밥밖에 안 먹어. 여기는 가장 좋은 게 비빔면 나와가지고 제가 항상 그 눈에 얘기하지만 이게 중독이에요. 잘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네 맛있게 드세요. 아 근데 국밥 양이 회자야 진짜. 잘 먹겠습니다.
연인은 꼬맹이처럼 나와가지고 겁나 많아.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. 아니, 나는 여러분들 무거지 국밥의 매력이 뭔지 알아? 무거지가 그 이게 뭐래 시래기라 그래야 되나 이게? 국물을 가득 머금고 있단 말이야. 이게 딱 입안에서 터지거든? 그게 나 좋아.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밥을 먹어도 국이 같이 스며들어와. 밥을 같이 스며들어와. 봐봐. 근데 내가 싫어하는 국밥은 없어요. 세상에 나쁜 국밥은 없다. 두 개 넣었습니다. 패스. 빼기가 부침대가 왜 있는지 아세요? 걸쳐 먹으라고. 안녕히 계세요. 아, 국밥 먹어서 그런가 기분 개좋네. 아, 그래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밥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힘이 난다니까. 유튜브 생각 없나요? 이런 유튜브 너무 어렵잖아. 아니 유튜브가 뭐가 어려워? 어? 콘텐츠 짜고 딱 하고. 콘텐츠 짜는 게 힘들잖아. 그러면 하루 종일 어? 하루 종일 일하면은 안 힘들어 그거는? 일하는 거는 손님이 오니까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고. 콘텐츠는 저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. 그럼 그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야 어? 돈을 버는 거지 어? 평균을 못 이기고 있잖아요. 맞아. 맞아. 오늘도 뭐 할까 고민하다가 달라. 또 국밥 먹고 나도 새로운 컨텐츠 하고 싶은데. 그냥 나랑 같이 이렇게 또 방송 재밌게 이렇게 꾸려 나가면 되지. 그리고 너 면허 따가지고 너 운전도 시킬 거야. 너 업무가 할 업무가 많어. 어때? 아니 엄마를 설득시키라니까. 아 어머니 내가 당연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. 지금 전화해봐요.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요. 아 어머니 지금 일하시잖아. 아니에요 출근 전이에요. 해. 해요?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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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오세요? 간다. 아, 예, 나는 뭐 좋은 시작자리 있을 수 있다. 엄마, 방송 중인데 형부가 할 말이 있대. 자, 말씀하세요. 아,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? 아, 예. 아, 어머니 그 다현이가 그 아이 그 뭐 미용실 하는 것보다 저한테 이렇게 리뷰하고 싶다고 방송 쪽으로 진짜 보고 싶다는데 제가 혹시 가르쳐도 될까요? 뭘? 그 방송 그 하는 법이나 약간 그 방송 이제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이런 것도. 다현이 27일부터 예
가기로 면접관을 다 봤는데. 아, 그 물을 수 있으면 또 물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아직 아, 그래도 다현이는 미용을 배워서 미용 그거를 해서 나가야 되지. 방송을 뒤가 뭐래. 알겠습니다. 아, 그럼 어쩔 수 없죠. 뭐 일해라 너는. 아, 다현이가 계속 저한테 쫄라가지고. 내가 언제 엄마 진짜 형 웃긴다. 봐봐, 내가 우리 엄마 살 때 못할 거라 했잖아. 아, 진짜 겨울방 같은 거보다 더 힘드네.